아마추어들이 비거리가 많이 안 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그런 분들 보시면 몸통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세게 치는 느낌이 나지만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배꼽에 채를 딱 댄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세게 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네.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여기서 보시면 골프 스윙이지만 스윙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채가 그냥 휘둘러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해야지만 스윙이잖아요. 네. 근데 골프 스윙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냥 몸통으로 세게 덤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세게 다 해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골프 스윙에서는 아마추어 분들은 뭐 꼬임이랑 뭐 그런 거를 크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골프에서는 그 당기는 각도는 이 코킹이나 이 힌지 이 각도라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올라가실 때는 코킹이나 힌지를 대부분 다 잘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냥 계속 끌고 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거리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꺾고 풀고 꺾고 풀고 공에서 공 살짝 이후에서 이 각도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냥 만약에 우리가 다 없앤다고 하면 공이 아마 많이 우쭉 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맨날 말씀하는 릴리스랑 이 로테이션 부분을 딱 추가하면 그때부터 똑바로 잘 가면서 어느 정도 멀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체리가 올라간 만큼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체를 이만큼 올리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 체를 그만큼 안 내리세요. 그러면 땅도 안 맞고 툭볼도 많이 나고 거리가 안 나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체가 올라간 만큼 다시 내려와야 돼요. 꺾고 풀고 꺾고 풀고 이것만 하셔도 공은 어느 정도 멀리 갈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손을 꽉 잡고 이 상태에서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몸통도 많이 쓰면서 머리를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은 어느 정도 가만히 있고 여기서 꺾고 풀고 꺾고 풀고 체가 여기 위에 있는 체가 아래까지 딱 풀어지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몸통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보시면 이 각도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각도는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분들이 이 각도를 좋아하세요. 이 각도가 레깅이고 뭐 핸드폴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계속 여기서 끌고 오면 이만큼 끌고 오면 동작이랑 우리가 임팩트 영상을 봤을 때 이 모션 자체는 마음에 들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계속 끌고 오면 힘이랑 스피드가 없어요. 네, 그럼 여기서 보시면 거의 그분들은 계속 이거 끌고 오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없어요. 스피드가 없어요. 얘를 꺾고 풀어주면서 얘를 자연스럽게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거리를 쉽게 낼 수 있어요. 그럼 풀어줄 때 로테이션을 하는 거죠?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려오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공을 쳐요. 공을 칠 때 연습스윙을 해보실 때 꺾고 풀고 꺾고 풀고 근데 한 반쯤 내려오셨을 때 오른쪽 손을 툭 놓잖아요. 네. 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채는 로테이션 하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 이거를 피디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여기서 반쯤 내려와서 조금씩 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너무 복잡해요. 네, 라운딩 가서 절대 잘 못 쳐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스윙 하실 때 한번 오른쪽 손을 툭 놔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돌아가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어떤 타이밍보다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걸 느끼게 되면 그게 최고죠. 네. 아니 풀었어요. 그렇게 풀었는데도 네.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풀었는데 안 나가는 분들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 보시면 여기 앞에 모습 보시면 꺾고 딱 풀었어요. 네. 근데 공 전에 다 푸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꺾고 푸는 건 똑같아요. 근데 앞모습 보셨을 때 중간에 딱 있다고 하시면 공 쪽에서 다 푸는 게 아니라 공 이후 이 동작에서 우리 왼쪽 팔이랑 체가 일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꺾고 공 전에 푸는 것도 아니고 공에서 푸는 것도 아니고 공 이후에서 왼쪽 팔이랑 체가 일자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공 앞에다가 푼다? 네. 그러면 여기서 꺾고
풀기만 했는데 여기 앞에서 풀었잖아요. 그럼 할 수 없이 우리가 다시 우리 슬로우 모션 영상 보면 다시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게 되면 그때 핸드폴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절대 끌고 와서 만든 동작은 절대 아니에요. 처음에는 최대한 가볍게 하셔야 돼요. 특히 세게 치는 분들은 가볍게 치면서 7번을 잡았지만 한 100에서 한 150m 정도 친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은 200m 엄청 세게 치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보시면 한 번도 200m 쳐본 적도 없어요. 근데 200m 치려고 하세요.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최대한 힘 다 빼주시고 팔 힘 다 빼주시고 꺾고 풀어주고 꺾고 풀어주고 네, 이렇게 가볍게 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특히 연습할 때는 특히 라운딩 가기 전에는 저는 100% 안 쳐요. 거의 한 50%에서 70% 힘으로 계속 연습해요. 동작이 좋으면 거리는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 다 빼주시고 여기서 만약에 힘 다 빼고 동작만 집중한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지면 거리는 무조건 나와요. 저는 동작이 좋은데 거리가 안 나가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몸이 여기까지 오는 거를 조금 잡기 위해서 채 던지는 거, 채 푸는 것만 집중하시라는 거지 여기서 몸을 실제로 잡고 이렇게 치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꺾고 풀고 꺾고 풀고 이것만 딱 집중하시면 딱 좋아요. 꺾고 풀고 꺾고 풀고 꺾고 풀고 그럼 딱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